자, 이번 주 또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거. 아, 페이스원님 또 한번 체크합시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 거리 130m의 놀라운 홈런.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막 인사할 때도 뭔가 표정과 제스처에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마음도 올라올 때 좀 힘들 것 같기도 많은 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인기영 선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네, 되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제가 좀 계속 나갈 때마다 좋기 때문에 코치님이나 뭐 트레이너 파트께서 좀 쉬라고 해도 오히려 제가 좀 더 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던진다고 하는 게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8회 멀티이닝 올라와서 던졌어요. 네, 굉장히 역시나 14개의 공을 던지면서 순식간에 역시나 78회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 주변 불펜에서 선발에 있습니다.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어요, 이기영 선수. 이 불펜이 조금 더 맞는 보직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본인은 좀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으면은 맞는 보직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좀 요 근래 들어서 좀 이기는 경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좀 나가는 일이 많은데 좋을수록 많이 나가서 팀의 복팀이 되고 싶기 때문에 좀 더 네, 많은 경기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이기영 선수의 화창하려고 기아가 5할 승률에 다시 보기를 했습니다. 후반기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팀을 대표해서 후반기 또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제 부상자들도 다 왔고 또 지금은 저희 선수들이 지고 있어도 또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워낙 타자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 투수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막으면은 항상 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집중해서 던지다 보니까 계속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기영 선수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머리 한 번 보내주시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여기서 많이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최우승 선수가 지난 삼성라이온즈 포항에서의 첫날 시즌 3안타 경기를 펼치고 오늘도 3안타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요즘 몸살이 심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트레이닝 파트에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오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준 선수가 전역하고 복귀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네, 정말 전역하자마자 정신없이 이렇게 시즌을 치르고 있는 최준 선수인데 오늘 경기 좀 안타를 생산해낸 타석을 보면 한 2-3구 내에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공이 이제 후반기에는 좀 적응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심적으로 제일 뭔가 불안한 게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해소되면서 그런 부분이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최현준 선수의 타율이 후반기 타율이 3할이 넘습니다. 그만큼 계속 좋은 모습 찾고 있는 최현준 선수인데 최현준 선수 역시나 후반기 각오 한번 전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저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팬 여러분께서 더 즐겁게 야구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역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지만 그래도 그렇다 전역 사진을 팬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거수경례하면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진 담아가시라고.